선문대학교 원학원 302호에서 컴퓨터공학과와 전자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베디드 시스템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간은 6월 29일부터 시작되어 7월 24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과정은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ICT 전문 교육 8개 과정 중 하나로 재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총 22명의 학생이 수강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은 특정한 제품에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탑재되는 시스템이며 휴대폰, 디지털 TV, 그리고 최근에는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링크 사업비와 대학 대응 투자금으로 학교에서 전액 부담하며 숙박비, 식비, 자격증 응시료는 학생이 부담하게 됩니다. 수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상 선물 클리우스 정미수 기자였습니다.